안녕하십니까. 제프의 취미의 제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카베코 제품의 만년필이고요. 색상은 다크 올리브 색상이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컬렉션입니다. 스포츠 타입이고요. 컬렉션 다크 올리브 립 사이즈는 EF 사이즈고요. 오픈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정판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별도로 제품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고 철제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철제 케이스에는 어떤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보증서 있고요. 스티커. 그 다음에 설명서, 그 다음에 카트리지 2개, 블루 색상과 검정색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열어보면 안에 이제 제품에 여기 보시면 카베코 컬렉션 이 문양은 캡의 문양은 이제 금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립은 아마 금색으로 구매하셔서 장착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구매를 안 해서 여기 배럴 뒷부분에 이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요. 독일이니까 메이드 인 저먼이라고 되어 있겠죠.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금속 장식부 이제 금장으로 돼 있고요. 휴대하기 편하면 이제 포켓 사이즈면서 이제 작고 캐주얼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제 캡 같은 경우는 이제 팔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년필 캡의 모양과 좀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캡이 이제 팔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사이즈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드리면 이 제품은 무게가 19g이라고 확인이 되네요. 길이는 오픈했을 때 캡을 이제 배럴 뒤에다 이제 이렇게 꼽으면 13.2cm, 그 다음에 캡을 닫았을 경우에는 10.5cm, 캡을 제거하고 캡이 없는 만년필만 사이즈는 이제 100mm로서 이제 10cm가 되겠습니다. 두께는 이제 그립존은 이제 10에서 11mm, 그 다음에 배럴은 11mm, 이제 캡 같은 경우는 이제 13mm 되겠고요. 무게는 19g으로 돼 있어서 기존의 카베코 스포츠 제품보다는 더 가벼운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는데 기존에는 13.4g, 뭐 13g, 뭐 거기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제품은 19g으로 확인이 됩니다. 10g, 0.3g, 300g 정도, 0.3g 정도 차이인데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포켓 사이즈라 가볍습니다. 굉장히. 해당 제품은 이제 컬렉션이기 때문에 한정판이에요. 이제 품절이 되거나 이제 한 번만 만들고 그안 나오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올리브 색상이라고 하는데, 올리브 색상이요? 올리브 색상이라고 하네요. 해당 제품, 한정판이기 때문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지. 다른 색보다는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예전에도 여러 가지 한정판이 계속
이 제품에 대해서도 뭐 스포츠 말고도 뭐알 제품, 알루미늄 재질로 된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들도 한정판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적인 좀 차이가 있지만 3만 원대 후반의 금액으로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색상도 이제 한정판이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타 뭐 다른 만년필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고요. 표준 사이즈의 만년필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많이 작습니다. 휴대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 포켓 사이즈 용으로는 굉장히 작습니다. 장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부드럽게 써질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사용 영상은 한번 사용 후에 한동안 좀 써보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